대한항공은 같은 리오프닝주인데 2% 오르고 2% 오르고 이러면은 못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버티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항공을 묶어두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제주항공을 같이 산다거나 저는 그런 전략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같은 항공주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조금 올랐지만 안정감과 함께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 가져가는 종목을 같이 섞으면서 그렇게 해서 전 대항공주를 좀 대응하는 편이고요. 국제유가가 이래니 저래니 해도 일단은 100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는 좀 안착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은 덜었다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해외 여객에 대한 수요를 기존에 우리 이제 코로나 직전 수준의 약 한 50% 정도까지는 연내에 좀 끌어올리겠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지금 최근에 항공료가 많이 올랐대요. 개인들이 항공 뭐라 그러죠? 티켓을 살 때 요금이 그러니까 가격 요금이 오른 건지 아직까지 티켓을 사려고 노력을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항공사에서 가격을 올린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뭐 여행사단이라든지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가격이 많이 뭐 올랐다고, 오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시아나항공도 뭐 하와이 노선을 또 몇 년 만에 다시 또 취항한다라는 나오면서 아직까지 뭐 정상적으로 운항들을 그래도 못할 테니까 공급은 제한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요가 되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늘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유가 오르니까 원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뭐 항공 티켓값이 오르는 구조죠. 뭐. 네, 뭐 티켓값이 올라도 갈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이제 잠재되었던 이런 수요들이 다 폭발할 테니까 일단 뭐 봄에서 여름 시즌 그때 이제 휴가철 전으로 해서 지금부터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에 대한 이제 예약률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항공만 가져가기에는 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LCC 중에서 저는 같이 그러니까 대한항공 플러스 다른 항공 뭐 땡땡 항공들을 예, 같이 매수를 하시는 방법도 원 플러스 원 전략이 그러네요. 네. 대한항공은 사실 지키기 위한 전략이에요. 네. 너무 지키게 전략으로 그렇게 저는 뭐 항공주를 매매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네. 항공주. 네. 그리고 일단 대한항공이랑 LCC 가운데는 그럼 제주항공이나 진해어나. 네, 저는 제주항공이나 제주항공 쪽을 좀 선호하는고요. 네, 그것은 사실 뭐 크게 어떤 대한항공 외에 다른 저는 LCC 쪽은 뭐 선택하는 거는 크게 아주 큰 뭐 의미를 두고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일단은. 대한항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평균 수익률을 항공주에 대한 평균 수익률을 좀 맞추기 위해서 다른 항공을 좀 같이 매매를 같이 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리오프닝 가운데 항공주 얘기했고요. 그다음은요. 그리고 리오프닝에서 이미 뭐 엔터주는 오늘은 빠지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지만 엔터주는 하이브는 왜 그래미상을 못 받는 거예요? 시키들. 저도 좀 알고 싶네요. 엔터주는 그러니까 엔터주는 좋게 보시나요? 엔터주는 많이 올랐나요? 엔터주는 당연히 좋게 보는데 당연히 좋게 안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좋은 기업에도 많이 올랐으면 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가격이 지금 중요한 거지 엔터주의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단기간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JIP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이 2조 2천억 원이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JIP의 어떻게 보면 적정 시총이라고 해야 되나요? 2조? 2조? 2조는 지금까지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월봉 확인을 해볼까? 월봉 주봉으로 확인을 해도 지금 거의 진짜 신고가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 가격에서는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오늘 조정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 그냥 조정 받을 때가 된 거고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 계속해서 JIP는 상승 추세를 이어져 갔기 때문에 조정이 좀 더 나와야지 전 살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미 다 시장에서 나온 뭐 오프라인 재개에 대한 부분은 작년 여름부터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뭐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내가 엔터주, JRP든 SM이든 내가 매수하는 그 가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가격만 보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런 엔터주가 접근하기 좋은 것은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그렇죠. 기초적인 네. 접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크게 뭐 실적 매수가 나고 네. 노이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편안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해요. 뭐 SM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등락이 좀 다르게 움직이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들지 않거나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판단해야 되고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엔터주는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이고 너무 많이 이제 노출이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만 보면 되는데 지금은 들어가기에는 뭐 추가적으로 더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 상승폭은 좀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엔터주는 좀 더 기다리는 시점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조금은 추세 그 그래프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엔터주를 끌고 가장 대장에 있는 종목은 저는 JIP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그러진 않았어요. 원래는 하이브라든지 SM이 엔터주를 끌고 가면 JIP는 좀 따라오는 개념이었는데 최근에 좀 역전이 되면서 흐름은 그렇지만 결국은 다 같이 올랐고요. 그리고 물론 하이브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하이브는 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시점에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조정이 얼마큼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시장에서 판단해 주는 거고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엔터주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시면 특별히 우리가 크게 손실을 본다거나 크게 우리가 악재가 나온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아, 한 가지 또 나오긴 했네요. JIP 같은 경우에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장 막판 아니고요. 장 마감 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두나무하고 JIP가 원래는 그 뭐 NFT 관련된 조인트 벤처를 하이브가 두나무랑 하는 거 아니에요? 하이브도 하고 JIP도 네, 그랬었는데 네, 네. 그 계획 이제 계약을 해지했구나. 네,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게 장 마감 후에 나왔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되게 많이 실망을 하잖아요. 최근에 뭐 한다고 다 했다가 두나무와 이야기는 작년에 있었던 네. 이야기거든요. 작년 한 중반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하이브만 협업을 하는 게 아니고 JIP 역시도 두나무 쪽에 일정 부분 투자를 함으로써 같이 이제 조인트 개념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마저도 이제 해지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또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엔터주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좀 기다리는 자리에서 조금 눌렸을 때 재접근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는 기본적으로는 흐름이 뭐 양호하죠. 근데 오른 거에 대한 가격에 관한 이제 부담들이 좀 있는 거고요. 네. 다음은 의류 관련주. 네. 의류 관련주는 뭐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사실 그렇게까지 좀 부각이 좀 덜 된 섹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의류 쪽에서 OEM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뭐 의류 작은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뭐 한센실업 같은 종목들은 이제 OEM 관련돼서 지금 이제 뭐 북미라든지 해외 매출액이 좀 늘어날 수 있다. OEM을 왜 자꾸 이전대 시총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FNF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하면 FNF6조니까. 네. 네. 네, FNF를 좀 기준으로 하다 네. 보니까. 네. 좀 작다라고. 네.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작아 보이는구나, 2조짜리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FNF를 좀 기준으로 좀 보기 네.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는 오늘 리오프닝 관련해서 순환매로 인해서 오늘 좀 올랐다라는 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은 또 이제 매출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류 쪽에 대한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까지 좀 이제 차트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좀 매력도는 조금은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저는 일단 착시련 좀 적당한 네. 수준에 지금은 참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짧은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구간 내에서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가져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류 쪽도 저도 단기간에서는 좀 차익 실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